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시작.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자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억지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만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령한 영적 생활을 얼마나 자유롭게 풍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완전 자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척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떻게 무엇을 이루기 오셨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하나님은 눈으로 뵙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옵시다. 하나님을 주로만 들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으로 보게 되었다. 눈으로 보고도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도 자유, 진리도 자유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자유하고 진리를 가진 자가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사람 아담부터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의 죄값을 사망으로 담당해야 되는데 이 사망을 자신의 사망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 입고 죽을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참혹한 치우리의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야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도 원치 아니하고 쳐다만 봐도 끔찍스러우고 정황을 금치 못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그 신소리와 함께 다 쏟으시고 그 시대의 최고의 못된 행악자와 똑같이 공개 처형으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예, 사람을 십자가라는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그 쏟아지는 피를 바라볼 때 쳐다보는 순간 아 정말로 세상 사람 같으면 죄송네 진짜 내가 어쩌다 이런 길을 왔나 모르겠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끔찍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하나도 그 사람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할 만큼 변호자가 전혀 없이 만장일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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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참 동정의 여지도 없이 그렇게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은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하게 그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내 사망을 담당하셨으니 우린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 속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번쩍 들어 뻗어 나를 도와주세요 해도 도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 담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부국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한데 그가 그를 보내요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는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너에게로 갈 수도 없는 것은 너와 나와 사이에 담에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붙들어줄 수 없는 것도 아니오 귀가 어두워 몸부림을 쳐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너와 나와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 때문이다. 한번 읽어봐.
여호와의 소리자가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자, 이 죄의 담에 가로막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아도 그들이 듣지 못하면 그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죄의 담이 파괴된 위대한 역사,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죄의 담은 흔적도 없이 파괴시켜버린,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진 둘이 하나를 이루는 화해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그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깨져 피 흘리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건 뭐 영원히 아무도 누가 만약에 그 휘장 사이로 제치고 성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현장에서 즉사할 만큼 그런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육체로 피 흘리시는 순간 휘장이 여러분 가운데로 길을 확 내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이 성소의 휘장이 이루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 되고 쫙 찢어져 버려서 이제 아무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을 데가 없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이 보게 되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보대요. 왜 무덤이, 성도들의 무덤이 터졌겠어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이 파괴되자마자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사망의 무덤이 파괴되면 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가 딱 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두렵고 무섭겠는가.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냐. 우리도 원래 죄 아래서 죽었던 자인데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우린 죄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읽어봐 한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 죽음이 끝나고 내 영혼을 살려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내가 살았다는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이 엄청난 사실이 날 때 그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진두지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소에 말한 그 사실이 진실로 맞았도다 그 말이야.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나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믿어서 내 영혼이 사는 순간 우리의 고백이 뭐냐? 자, 이 소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셨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예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묻힌 것은 죄 아래서 죽어야 하는 인류의 죄값인 사망을 매장해버린 것이오.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새롭고 산 길을 확실하게 활짝 열었으니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복스러운 소리 소리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래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예.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볼 때 예수를 잡아 죽일 때 행악자보다 큰 신성 모독죄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당했으나 그가 죄가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사는 부활 엄청난 사건입니다. 부활절 되면 사람들이 계란을 삶아서 하나씩 다 하나님도 부활을 축하한다. 계란 삶으면 병아리 속에서 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부활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 혹시 병아리를 한 마리씩 준다면 이렇게 알 속에서 새 생명이 병아리로 이렇게 부활해 나왔다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삶은 계란을 중에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보세요. 예, 참 답답한 일이죠. 얼마나 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면 계란을 삶아 죽었다.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심령에서 내가 내 영혼이 삶으로 부활이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 죄의 누명을 썼어요. 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감옥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억울하고 분해.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죄로 그럽니다. 그 식구들이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의 아르바이를 입증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결국은 살인의 흔적을 찾아서 과
과학적으로 아, 이 사람이 살인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 살인한 자의 흔적이 드러났는데 과학적으로 머리카락이 드러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 죄가 없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죽으신 죄는 누구 죄로 죽었냐 찾아보니까 인류의 죄, 나의 죄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부활이 감사한 것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없이 하셨으니 곧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체해서 인간의 영혼을 저주하고 죽여서 지옥에 넣는 이는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파괴하신 절대 권세자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의 근성이 내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교사를 받아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인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요? 인간을 죄짓게 해서 지옥 보내는데 죄값은 사망, 예수가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자마자 내게서 무효되고 말았다. 끝나고 말아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로마서 6장에 말했지요. 너희가 불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겠느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예,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여라 죽여라 해서 죽였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죽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생각과 죽여야 된다는 행동을 하게 한 놈이 누구냐? 그놈이 마귀 역사라요. 그놈이 마귀 역사라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 이적을 나타내고 마귀가 죄로 질병으로 저주로 저지른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얼마나 마귀가 속상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죄를 짓게 만들어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귀의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죽여서 지옥 보내는 이 마귀 일, 이 일을 멸하러 왔다. 여러분 속에서 마귀 일이 온데간데 없이 사져버리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왜 혈육을 입고 오셨느냐? 그 일을 없이기 위해서는 죄값은 사망, 우리가 짊어진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 우리가 그를 믿자마자 마귀의 일은 그 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허사가 됩니다.
죽여서 무덤 속에 묻어서 다시는 살아나지 말고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했으니 마귀는 죽이는 사망의 세력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니 사망의 일도 마귀는 이제 다시는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권세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은 다 자기가 복받은 사람 만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축복하리라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나를 축복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라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무효될 때 내가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 내 죄가 무효되는 순간 마귀가 나를 데리고 지옥 가려는 수작은 그날로 끝났잖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순간 죄값은 사망은 완전히 파괴되버리고 무덤의 권세도 파괴되버리고 예, 이 마귀사탄 귀신 역사도 완전히 무효되버렸으니 인류를 죄와 사망과 초전한 지옥에 버려서 영원토록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억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만큼 자유한 것입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한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한 것입니다. 억지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안 짓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병들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유한가. 네. 오, 자유. 오, 자유. 하면서 단 한 번도 억지로 한 일은 없습니다. 하고 싶어서.
예. 얼마나 자유하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유를 잊어버리면 육신의 방종의 자유가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은 죄에 결박당하고 세상에 결박당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주신 자유는 내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절대적인 믿음. 믿음은 억압받는 게 아니라 자유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 만 원짜리가 있어요. 내가 이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가진 사람의 자유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신앙생활에 한없이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어느 한 곳에 부자한 것이 있나? 전혀 없어요. 아주 자유가 넘칩니다. 자유란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여러분이 그런 자유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는 결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매를 맞고 징계 받으시고 그가 저주를 받고 채찍에 맞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결박당하는 고통을 당합니까? 죄라는 것은 이렇게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결박이 끝났고 부활을 통해 자유를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시켜서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동의하시면 아멘합니다. 하늘의 영생과 면류관과 상과 내 집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합니다. 얼마나 잘 갖고 와야 되겠어요? 얼마나 잘 하늘나라를 부유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게 자유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인간을 향한 마귀의 일, 죄짓게 하는 일, 죄값은 사망, 죽여 지옥 보내는 참혹한 형벌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셨고 뭐 어디 어느 것 하나 흠없이 해결해 주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활의 이름, 자신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름이 부활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여러분들이요 주신 사실이 없으나 그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때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테게 할 것이다. 예수가 왜 죽었으며 왜 부활했음을 말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나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음이 엄습해오고 오게가 치고 매를 맞고 그런 일이 당해도 아주 자유한 것입니다. 예, 자유예요. 신앙생활은 핍박을 받아도 영적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실 때, 예, 얼굴을 보면요, 천사처럼 환합니다. 엄마, 아프지 않아요. 엄마, 얼마나 힘드셔요. 네가 볼 때 힘든 것 같으냐? 석전아, 배 맞고 핍박받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힘든 거야. 왜 아멘이 지금? 매 맞고 핍박받는 게 힘든 것이 아니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 예수 안 믿는 것이, 예수 안 믿고 육신이 자유한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육신이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매를 맞지라도 그게 편태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명담인가 보세요. 석전아, 예수 믿고 핍박받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것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편한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우리 성도 중에서 왜 예수는 믿는데 침례 안 받는 사람 있죠?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우선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다.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더라. 예,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로 내 죄로 죽고 예수로 산 부활. 여러분들은 다 예수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죄값인 사망 죽음에서 죄가 무효시키고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에 변화된 몸으로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니 부활의 사람만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는 반드시 사망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며 다스리는 죽음 후에는 처절한 지옥의 형벌이 영원할 것입니다. 절대 이 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에 안 믿어질래 안 믿을 수 없이 사실로 믿어짐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가 가장 기쁜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성령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 받은 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신다. 왜? 예수의 죽으심은 잘 보세요. 성령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말했더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은 성령이시라 이 말이야.
누구 때문에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 왜 그는 부활하셨냐? 사망의 세력을 파괴해버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내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이 소리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신 그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사단 주신 역사가 다시는 지배할 수 없으며 죄와 사망과 지옥의 참혹한 형벌도 다시는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자유한 사람이라. 여러분 모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다시 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에서 벗어나고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었다. 지금 이곳에 자유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자유를 가진 자.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토록 자유케 했다.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작잖아. 예. 그 외종시대 순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안에 들어와서 복에 들어가서 노식길, 노주발 다 뺏어갔다. 왜 가져가냐고 물어도 못 본다. 물어보는 날이면 붙들려가서 반은 죽는다. 그게 가져가는 말거나 내비두고 가져가시오. 갈 때 안녕히 가시오. 이런 도둑놈들 어디 있어? 나쁜 놈들이지. 그런데 저 일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천황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졌습니다. 하는 순간 그들이 여기서 패배하고 떠나가면서 해방을 얻었는데 어디서 났는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어마어마했단 말. 그리고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 이망을 절망을 삼끈 말 돌아다니면서 막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해방됐다고 신발을 벗어들고 해방이요 해방이요 대통령 만세 만세 해방이요.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다는데 별로 해방된다는 거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한 사람도 죄에서 지옥에서 나온 사람 같지 않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니 복권날 1등 당첨돼도 정신이 돌아간다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내게 있고 내가 당할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을 얻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니 무슨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겠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악기가 없거든. 젓가락 갖고 깨진 양지기라도 갖고 나와서 때리면서 찬양해라. 이게 뭐냐?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단 말은 죄에서 해방이래. 마귀사탄 귀신의 손에서 해방이래.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이래.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 이 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이 엄청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게 예배요. 충성이요. 감사요. 순종이요. 전도요. 서로 사랑이요. 최상의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사랑 연세가 되기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요구에 방종의 자유가 아니요. 예수께서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신령한 영적인 자유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자유입니까? 천국 가는 게 자유입니까? 아, 왜 이렇게 소리가 치고 천국 가는 게 자유요, 지옥 가는 게 자유요? 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만이 속죄와 영생과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자유라 이 말이오.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해방하였습니다. 나의 허물에서, 나의 죄악에서, 내가 받을 징계에서, 내가 당할 육체의 질병의 고통에서, 내가 죄값으로 당할 저주와 절망과 사망에서, 초절한 지옥을 버려서 예수도의 육체로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자유를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한 자여 우리는 법대로 구원받았습니다. 죄값은 사망, 법대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법대로 살았음을 확증했습니다. 마귀는 법대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법대로 사망의 세력 앞에 사력이 되보고 말았으며 그는 영원한 지옥 영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한 자여 우리 모두 자유하자. 영원토록 쉼없이 예배하자. 감사하자. 찬양하자. 충성하자. 전도하자. 사랑하자. 기뻐하자. 자유하자. 예,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자유한 만큼 자유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저 사람은 그만큼 부자유구나.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은혜를 베푸셨으니 자유케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나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내 저주를 담당했더니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 자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주가 담당했으니 다 담당했으니 영육간의 모든 그 불행을 다 담당했으니 그리고 부활로 확증했으니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자유한 사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벌써 죄에 결박당한 자요,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요,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육신에게 결박당하면 결 멸망할 수밖에 없더니 먼저 육신의 요구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 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 이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가 도착하는 순간 질병도 떠나갈 것이며 가난도 떠나갈 것이며 모든 불행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절박한 데서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마귀 일을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음을 확증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만이 하셨사오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 예수여 감사와 찬양과 연기와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천국에서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전원 천국 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자유하게 도와주시오. 부활의 이름, 자유한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죄를 도말하신 이름,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신 이름, 죄를 정죄한 이름, 마귀를 정지하여 결박한 이름 심판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가 절로진 질병아 고통아 염려 근심 걱정아 불신앙아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유하지 못하고 그만큼 결박하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부활의 이름,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속죄하신 이름, 지옥문을 닫으신 이름, 천국문을 새롭고 산 길로 여신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최상의 예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활의 주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셨습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으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믿음으로
죽도록 예배하고 죽도록 찬양하고 죽도록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영광 돌리며 죽도록 순종하고 다시는 마귀사탄 귀신의 패배자의 길에 함께 가 세속적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구원의 반열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